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막센들 DC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소개해드릴까 4K 4K 영상으로 드디어 녹화를 하게 됐는데, 4K가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오토데스크 이제 프로그램이 4K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K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FHD 위에 UHD 화질이죠. 거의 엄청난, 한마디로 1920, 1080의 두 배, 총 정확히 두 배죠. 두 배니까 이게 해상도가 3840-2160이죠. 이 해상도부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UHD 4K를 불러요. 그리고 이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UHD 모니터죠. 지금 제가 연결하는 모니터가 총 4개예요. 양쪽 위쪽으로 전부 다, 이 3개는 전부 다 UHD 모니터고, 옆에는 그냥 제가 그냥 파일만 열어놓는 거라서 UHD까지 필요 없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FHD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총 4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화질이 4K예요. 엄청나게 선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FHD에서 4K를 봐도 선명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체감이 안 오시고요. 워낙 화질이 좋다 보니까 이제 한 40인치 넘어가는 모니터에서 이제 UHD를 지원하는 모니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이제 모니터에서 보시면 확실히 완벽하게 선명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FHD보다 두 배 이상 선명해요. 엄청나게 선명하죠. 인강 중에서는 제가 아마 최초로 4K 영상을 유튜브나 아마 올리는 걸 알고, 전교 과정에서는 4K를 안 써요, 여러분. 4K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안 봐지기 때문에 폰으로 FHD까지만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는 제가 아마 이제부터 4K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릴 겁니다. 확실히 이제 비교해 보시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볼까요? 자, 이건 제가 테스트한다고 올려본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누르시면 이제 업로드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옆에 보시면 4K라 붙을 거예요. 보이시죠? HD. 요거까지는 전부 다 HD 화질 영상이고요. 우선은 1080, 원래 우리가 1080도 아주 좋은 FHD 영상 화질이죠.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틀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글자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흐리흐리되게 보이시는 거 알죠? 지금 제 모니터가 4K 모니터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렇게 좀 뭐라 되나? 이게 포토샵에서 가로시안 블루 있죠, 여러분? 가로시안 블루가 쳐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이 뷰를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이게 프레임 따라 다른데, 30프레임, 60프레임에 따라 다른데, 제가 60프레임으로 인코딩 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여러분. 너무 용량이 너무 많아져요, 화질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제 영상이 좀 막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저같이 뭐 리뷰를 찍을 때 60프레임을 하는데, 요 뭐 인벤트나 이런 강좌 할 때는 30프레임에 충분하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프레임은 30프레임 잡았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HD 화질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4K를 바꿔볼게요. 자, 돌아가죠. 보세요.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확실히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선명해지죠? 글자랑 이미지들이. 그래서 엄청난 여러분 화질로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동강, 인강, 한마디로 뭐 기계 이런 거 말고 모든 인터넷 강의 있죠, 여러분. 뭐 이런 기계 설계 말고도 뭐 여러 개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 강의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HD 화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거예요, 요거. 720. 보통 이걸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제 인강에서는 중교강좌도 1080까지 해드리죠. 용량이 좀 많이 잡아먹더라도. 보통 이걸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유튜브 클릭해 보신 다음에 어디까지 있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4K가 얼마나 선명하고 좋은 화질인지 아실 겁니다. 컴퓨터가 왔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와가지고 제가 당연히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였죠. 윈도우 10을 써봤는데, 제가 원래 윈도우 10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윈도우 7이 렌더링, 특히 맥스 렌더링이 좀 빠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4K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윈도우 7은 아이콘 조정이 되긴 돼요. 아이콘 조정이 되긴 되는데, 이제 윈도우 10처럼 자유롭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여기서만 생긴 해상도를 바꿔버리면, 뭐, 다 같이 묶거나 좀 불편해요. 얘네들은, 요게마다 해상도 바꿀 수 있고, 그거마다 아이콘 크기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 텍스트 맵 크기라고 했죠. 요거를 자유자재로 모니터마다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넘기면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원래 이제 윈도우 7에서 넘기면 이제 이거 비율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얘네 같은 게 넘기면 그 화면 비율에 대해서 자동으로 맞춰지더라고요. 폴더나 이런
윈도우 창들이 아주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2018을 써본 후로부터 솔직히 2018 버전이 4K를 지원 안 했다면 제가 굳이 윈도우 10을 안 썼을 건데 2018 버전이 4K를 완벽하게 지원하더라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바꿨어요. 언제까지 또 9버전 쓸 수 없겠죠. 컴퓨터 갔는데,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대로 리뷰를 한번 찍어서 부품 모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맛보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것도 여러분, 웹캠, 4K 웹캠으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4K 영상 화질을 보시면 돼요. 아주 선명하죠? 나이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와마 이게 컴퓨터인지 뭐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 아, 이 받았는데 엄청 커요, 여러분. 엄청 크고 엄청나게 무거워요. 허벌나게 무거워요, 진짜. 와, 혼자서 그 못 들 정도로 무겁더라고.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영재 컴퓨터 이제 사장님이 위에 이니셜을 박아주셨죠, 제 이니셜. 디자인 센터. 다만 커스텀 PC이기 때문에. 딱 제 저뿐이 한 대뿐이 없는 PC라고 보면 돼요. 뒤에 펜쿨러 6개랑 커스텀 수냉식 달려있죠. 사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픽카드는 1080Ti이고, CPU는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끝내는 고른 게, 라이젠, 암드 1800이었는데, 우선은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이제 온도계고요, 여러분, 온도계. 제대로 부품이 뭐 들어갔는지, 그리고 뭐 썼는지, 가격대가 얼마인지, 요거는, 이제 요거 촬영하려면 영상 장비가 제가 한 개 더 와야 되거든요. 그거까지 오면 완벽하게, 영상을 한 다음에 이거는 리뷰를 해드릴게요. 컴퓨터. 저같이 영상 편집이랑 렌더링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사양이. 핫스웰이랑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게임할 건 아니라서, 오버클럭 많이 할 건 아니라서 핫스웰은 안 골랐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암드 1800. 자.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엄청난 4K 화질로 이제부터 이제 유튜브 강좌를 보실 수 있겠죠. 이제부터 올릴 거는 이제 그 이전보다 4K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K는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여기에 이제 유튜브에 4K를 써놓을게요. 뒤쪽에다 4K를 써놓고, 그리고 요쪽에 있죠? 요쪽에다 4K라고 써놓을게요. 그럼 4K 화질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4K로 영상 녹화를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일반 FHD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물어보시겠죠? 도대체 2018이 4K가 지원되고 안 되고 뭔 차이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4K 모니터를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지금 어떻게든 2018이죠. 전교학생 학생분들은 2017 쓰셔야 돼요. 그 기계 도면 파일 때문에 어차피 2017 쓰시는데, 저는 우선 4K 영상으로 강의를 하려면, 유튜브 강의를 하려면 2018은 써야 돼요. 왜냐면 2018에서 완벽하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4K로 바꿨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4K 지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모니터를 4K로 바꾸니까 이게 엄청나게 선명해요. 눈이 아파요. 그냥 가로시안 블루 포토샵 보다가, 쉽게 말해서 샤픈 계열 포토샵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018이죠, 여러분. 2017 제가 실행해 볼게요. 2017이죠? 뭔가 실현될 때부터 작죠, 제가? 뭔가 작아요, 진짜. 지금 뭔가 작죠? 불안불안하죠, 갑자기. 이렇다가, 이제 캐드를 빵 여는 순간 여러분들 아이 4K 안 써요라고 바꿔버리겠죠. 왜냐면, 아이콘 크기를, 이제, 텍스트 크기를 윈도우 10에서 바꿔도 쟤네들은 4K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아이콘 크기가 안 커져요. 그냥 글자 폰트만 커져요, 지금. 글자 폰트만 지금 커져? 글자 폰트만 크잖아? 아이콘 지금 작죠? 여기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아니, 완전히 코딱지만 하죠? 제가 말한 게 이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이 코딱지만 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찍을 수가 없다니까? 2017에서는. 근데 이제, 2018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2018에서는 이제, 요거는 제가 아이콘 옮기고, 자. 완벽하게 4K를 지원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FHD에 이제 있는 그 비율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대신 화질은 두 배 이상 선명해지는 거예요. 엄청나죠, 두 배면. 얘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작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겠지. 선생님, 여기서 보세요. 지금 텍스트 및 다른 항목 크기가 지금 변경을 제가 200% 키웠어요. 왜냐면 1920이 두 배가 얘거든요. 그래서 원래 1920에 이제
1080 그 이제 FHD 화면을 그대로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원래 이제 2배 선명해진 이 4K 화질로 이제 설계나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배가 돼야 돼요. 왜냐면 얘가 두 배 이상 픽셀이 커졌으니까. 픽셀 단위가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픽셀 나눠져 있죠. 막 픽셀 단위로. 그럼 얘가 두 배 이상 선명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한 번 더 나눠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명한 거죠. 근데 당연히 두 배를 키워야겠죠. 근데 얘를 키워봤자 얘네들은 이게 다른 글자만 덩그러니 커졌죠. 글자만 커졌잖아. 맞죠? 근데 이 아이콘들은 안 커졌죠. 왜냐면 2017은 4K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따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썼거든. 제가 원래 이거 하기 전에도 4K 모니터가 3개 있었어요. 근데 일본선 FHD로 다 썼어요. 윈도우 7로. 왜냐면 얘가 지원 안 하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찍겠어요. 제가 아무리 신의 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손이 빠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우스 쓰면 그 위치에 그 마우스가 간다고 하고 40cm 모니터 크더라도 이건 너무 작잖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2018 버전에서는 완벽하게 원래 아이콘 크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질은 두 명 선명해진 4K 를 지원하죠 여러분. 4K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토데스크 캐드 말고 전부 다 여러분 인벤터 맥스까지 2018 버전부터 완벽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 버전을 쓰시면 완벽하게 이제 UHD 화질로 여러분들이 설계나 화질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써보시면요 얼마일까. 이게 영상에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직접 보는 거랑 직접 써보시면 진짜 확연하게 달라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땡각이 선명하거든요. 완벽히 선명해요. 뭐 글자를 보더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선명하고. 그러니까 여기 다른 점입니다. 솔직히 2018에서 새로운 기능이 막 이제 인벤더 2018처럼 이제 인벤더 2018은 새로운 기능이랑 뷰포트 엄청나게 빨라지고 엄청나게 좋아졌죠. 4K 지원하고 여러 개 기능도 많이 생기고 신기능도 많이 생겼는데 얘는 뭐 잘 아시겠지 2018이라고 뭐 바뀐 건 그렇게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오토데스크 공식 그 개발사 사이트에서 그 걔네들이 이제 바뀐 거 이제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봤는데 그렇게 바뀐 건 없고 그나마 제일 좋은 게 4K를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죠 여러분. 4K를 지원하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번 올려드렸던 뭐 MD 리스비나 이제 아이오리스 같은 게 있죠. 그거는 제가 개발자 분들한테 말했어요. 이거 좀 2018 버전 제가 이제 무조건 4K 때문에 써야 되는데 그거 좀 2018에서 되게 만들어 달라 개발해 달라 하니까 아마 6월 달쯤에 만들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시면 2018에서 여러분들이 뭐 MD 리스비나 여러분 아이오리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신버전은 어차피 그분들도 어차피 신버전에 맞게 계속 만들어 두세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자, 말했죠. 신버전이 왜 좋은지. 그리고 맥스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맥스가, 이게 보시면, 이게 2014 버전이에요. 보세요. 분명히 아이콘으로도 아이콘이 코딱지 많아죠. 못 써요, 못 써. 이거 언세월에 찍고, 옆에도 보세요. 이게 좀 작죠. 엄청나게 작죠. 이게 작아요, 여러분. 맥스는 특히 그리고 메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세팅을 한 게 나눠놨어요. 지금 포맷을 한 다음에 급하게 프로그램 깔아놓는 세팅을 한 게 나눠놨는데 설정이랑. 이게 뭐, 너무 작죠? 근데 이제 맥스 2018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맥스 2018 보세요. 보세요. 딱 봐도 뭐가 다르죠, 여러분? 맥스 2018이, 아이콘이랑 좀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기능 안 바뀌고 아이콘이 좀 보기 선명하게 바뀌고, 옆에 보시면 이런 박스 같은 것도 아주 예쁘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뷰포트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2014번을 계속 쓴 이유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확연하게 후버전 신버전 딱 봐도 4K 지원하는 거랑 안 지원하는 거 다르죠. 우선 잘 보이고 코딱지만 해서 영어도 안 보여. 저기 뭐 에디테이블인가 이티인가 이피인가 뭐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근데 확연하게 잘 보이고 뷰포트에서 엄청나게 상향됐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맥스맥 강의를 만들면 2018 버전으로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VLA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VLA가 이게 늦게 나와가지고 VLA를 또 사야 되거든요 얘가 또. 저는 VLA 버전 2018이 아마 한 7, 8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뭐 사던가 하고. 저는 2014는 확연하게 차이 나죠. 인벤더도 마찬가지예요. 인벤더 지금 2018이죠 여러분. 2018인데 두 배 이상 선명해졌는데 아이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FHD 화면에 딱 맞는 그 아이콘 크기를 유지하죠. 여기 쉽게 말해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전부 다 오토데스크 모든 프로그램이 2018에서는 4K 기능을 내장하고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리고 2018은 뷰포트도 엄청 가벼워졌죠. 여러분 이게 세그먼트가 지금 허벌나게 많은 거거든요. 엄청나요 얘가 지금.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막 눈 아프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뷰포트에서 가벼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얘는 컴퓨터 사양이 좋으셔야 돼요. 컴퓨터 사양이 좋으셔야 돼요.
우선 이제 요렇게 하면 솔직히 컴퓨터가 아무쪼록 렉이 좀 먹고 이제 근데 우선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얘는 아주 세그먼트가 많은 것도 부드럽게 돌아가죠. 이 컴퓨터상이 워낙 적시고 엄청나겠죠. 거의 괴물급이거든요 이 컴퓨터상이 지금. 그게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끊김도 없이 보세요. 완벽하게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와 화질 죽이죠 여러분. 진짜 그래픽 카드가 1080Ti에다가 엄청난 괴물 같은 저 수냉식 노트북이기 때문에 보시면 화질 보세요. 와 확대도 안 깨져요. 보세요 확대도 이만큼 확대도 안 깨져. 보셨죠? 여기 바로 여러분 4K UHD의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나온 4K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건데 4K로 꼭 한번 보시고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신버전이 좋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버전이 나오면 어차피 보세요 윈도우 10 나올 때 허블랙 깠죠 여러분. 허블랙 깠잖아. 저도 엄청 깠어요 윈도우 10 나올 때. 이씨 쓰라고 만든 건가 이 윈도우 7보다 씨 렌더링 더 느리고 뭐 이딴 게 다 있냐. 그렇지만 그게 불과 지금 몇 년 됐거든요. 한 2년인가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때는 솔직히 UHD 모니터가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UHD 모니터 쓰고 뭐 21대 9 모니터도 나오고 막 있죠. 게이밍 모니터 그런 거 이제 막 쓰려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4K 한 다음에 HDMI 2.0 케이블 지원하고 다 그런데 바뀌잖아요. 계속 시간대 요즘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막상 쓰려니까 윈도우 7을 못 쓰는 거지. 윈도우 10을 써야 돼.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상이 그렇게 많이 이제 그때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10에서 뭐 그렇게 해도 저 정도 컴퓨터 사는 데면 거의 별 차이도 안 나거든요 솔직히. 괴물급 컴퓨터 쓰면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10에 쓰고 있잖아요. 이거야 뭐 우리 맨 처음 XP 나왔을 때 윈도우 7 나왔을 때 윈도우 7 안 썼죠. 한 번도 욕했잖아요. 윈도우 7을 막 쓰다가 이제 10 나왔을 때 욕했잖아요. 나중에 또 되면 또 윈도우 10 쓰고 있겠죠. 또 윈도우 10 쓰다가 다른 윈도우 버전이 나오면 또 그분들 허벌락 욕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쓰게 되겠어요. 그렇겠네. 이런 식으로 뭐 신버전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버전님 2012, 2011로 써보시다가 신버전 써보시면 불편해서 못 쓰죠. 요즘에 쓰던도 말했지만 라이센스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처럼 보통 라이센스 다 샀었어요. 연구가 삭제됐어요.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연구 버전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신버전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늘 신버전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뭐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겠죠. 포토샵. 뭐 포토샵도 여러분 포토샵 뭐 여기 보시면 뭐 CC라거나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 포토샵 지금 4K인데 지금 얘는 이제 포토샵 CC 버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CS5, CS6 뭐 그런 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걔네들은 그리고 4K를 지원 안 해요. 이런 컴퓨터에 CX 뭐 5, 6 깔면 말했지만 이 아이콘들이 완전 코딱지만하게 요만큼 보여요. 요만하게 보여요. 요만하게. 걔네들은 지원을 안 해요. 요즘에는 정말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같은 거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정품으로 사시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CC 버전을 이렇게 쓰면 당연히 4K 화질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화질이랑 그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도 할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요즘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 4K에 맞춰서 나와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저런 거 말고도 점점 더 많아지겠죠. 지금은 Full HD를 많이 쓰지만 나중에 이제 핸드폰도 이제 4K 화질이 되는 핸드폰이 나올 거고 여러분 해상도가 요즘엔 노트북은 아직까지 4K 되는 노트북이 없어요. 근데 4K를 지원하는 HDMI나 DP 단자는 있어요. 4K 모니터를 지원하는 노트북은 있어요. 근데 노트북 자체 모니터로는 아직 그게 없어요. 아직까지 FHD가 한계고. 근데 다른 컴퓨터 연결하면 그거는 4K를 지원해주는 노트북이 고사양 노트북이 있죠. 제가 뒤에 노트북 저거 없을 거 4K 저런 거 살았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한번 찍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 나온 이제 4K가 뭐고 UHD 시대가 뭐고 그런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남들보다 빨리 이런 걸 좀 캐치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뭐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박을 쳤어요. 말해서 그게 대박을 쳤는데 나중에 그거 따라한다고 그 프랜차이즈 따라하면 되나요 그게? 바로 망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그냥 치고 빠지고 하시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추가 내려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 오셔가지고 많이 카페 주시고 이제 4K 아저씨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